내 말을 내 입에 돈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인생의 생수로 먹여주시고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통로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 써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시간 생수로 먹여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전해주시고 전해주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저분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주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야.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여기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마치 하나님이 그 농부시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무릇 네 개 있어. 무릇 네 개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탁 제한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저기 달란트 비유를 하죠. 달란트 비유 주일날 배웠죠. 배웠죠. 달란트 비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설 때마다 진짜 떨려.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참 어려워 이거. 그냥 살이 이렇게 빠진 거잖아.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못 돼. 못 돼. 그래서 우리 저기 여러분이 마음으로 막 도와주라. 우리 박철호 선생님 이해가죠, 그쵸? 아멘. 설 때마다 막 그래. 떨리지, 맨날. 엄청 떨리지. 그쵸? 거봐, 네. 우리 하늘이는. 우리 이동희 선생님. 떨리네. 안 떨리는 것 같이 보이던데. 떨려, 그쵸? 말씀 전할 때마다 진짜 떨려. 뭐, 안 떨리는 것 같이 보이지? 그치? 그냥 술술술술 그냥 쫙쫙쫙 나오는 것 같이. 안 그래요.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못 돼.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거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여진간사님 좀 도와줘. 뭘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지금. 도와줘야 돼. 아버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해서 보면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이렇게 맡겼다 하는데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려야 돼. 아멘.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우리 다 각자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인데 어떻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꽉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 한번 해봐요. 예수님 앞에 우리 가지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난 가지야. 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 아, 막 끌어낼까? 우리 박철호 선생님 끌어내리고 싶다. 안 돼! 비바람이 몰아쳐! 그러다, 안 돼! 바람이 불어! 안 돼! 막 비가 여기 앞에 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팍! 여기 비 오잖아요. 그러면 막 바람까지 불어요. 이렇게 막 바람이 확 불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가지들이 그냥 수북해, 바닥에. 알죠? 가지들이 그냥 수북하게 쌓여있어. 그 나뭇가지들 같은 게 막 떨어져가지고. 우리 여러분 그러면 돼, 안 돼? 응? 막 비바람이 확 부는데, 응?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를 악물고 막 안 돼!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네. 응? 매달 어떻게?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어? 우리 키즈를 막 하신대잖아. 또 마기도 막 떨고 가려고 부릅두고 쳐다보잖아요. 창 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딱 예슨 눈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 눈은 부리부리야. 부리부리로 끝난다. 예슨님만 바라보고 이 눈을 예슨님께만 고정하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부리부리 크게 뜨고 누구한테만 고정해? 예슨님만 바라봐.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다가 둬? 예슨님께. 어? 예수님께 두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막 바람 불고, 어? 비바람 치고, 막 또, 어떤 짓궂은 좀 사람이 또 흔들기도 하고, 가지를, 막 할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 앞에 팍 안겨 있어요. 아멘. 이제 막 퀴즈도 막 한다 하지. 퀴즈 뭐야 이렇게 막 이게 진짜야 가짜야 하고 흔들어 보는 거잖아요. 너가 진짜야 가짜야? 너 진짜 나를 믿어? 너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 근데 한눈 팔고 딴 데 쳐다보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막 졸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꺾여진대. 어떻게? 꺾여진대. 어떤 사람이? 한눈 팔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졸고 막 이런 사람은 그냥 다 꺾여준대. 마귀가 끌고 간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안 끌려가요? 참 알곡이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마음을 예수님께만 딱 두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안 끌려간대.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서 좀 기도를 좀 약간 등한히 하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아픈 거 막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힘든 거 바라보고 막 그럴 때 예수님 잘 안 바라볼 때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 떨어지는데 뒤에 보니까 마귀들이 쫙 깔려있더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내한테 꽉 붙어있어야 너는 산다. 나한테 꽉 붙어있어야 너는 살고 안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어저께 그 환상을 볼 때 정말 예수님한테 이렇게 붙어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몇 명을 이렇게 막 붙어있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안겨있더만.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발도 이렇게 들떠 있고 어떻게 조금만 힘들면 탁 나갈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어요. 모습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로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잖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바리새인이라잖아요. 이 마음은 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만 사랑한다 한다는 거야. 응?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었는데 말로만 붙어 있는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또상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응?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야. 의지를 쓰는 거야. 의지를 써서 그게 뭔진 몰라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 은혜로 줘요. 예수님을 막 알려고 할 때 알 수 있는 은혜로 주고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줘. 그 붙어 있으려고 막 애를 쓸 때 예수님이 지혜로 줘요. 어떻게 해야 붙어 있을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주님이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다. 막 예수님 바라볼래요. 막 이렇게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고 또 그런 은혜를 부어줘요. 은혜를 부어줘서 그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마음이 중요해. 의지가 중요해. 아 내가 사랑하리라. 알아가리라. 여기 찬양 있잖아. 닮아가리라. 따라가리라. 주님만 사랑하리라. 그게 중요해. 의지가.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거야. 아 나는 들려 올라갈 거야. 도와주세요. 들려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들림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 들림 받기 원합니다. 준비시켜 주십시오. 공중휴거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들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줘. 그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직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고 뭐야? 일상생활이 그냥 부부처럼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야. 지루하지 않고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마치 부부처럼. 항상 그분이 삶이야.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삶이야. 삶.
뭐 이렇게 내, 나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야. 나 따로 예수 따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하루에 한 시간 교제하고 끝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삶 자체가. 그거요. 신부의 삶이 이끄시는 게 보니까 그거야. 이 마음, 생각, 중심이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면서요. 이 마음이 오직 예수라며 예수예요. 그리고 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걸 사모하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거 은혜를 준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안 거예요. 아, 이것이야말로 이 신부의 삶이구나. 응? 근데 그것이 뭐냐면 노상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노상. 노상. 그러니까 하나 될 정도면 예수님과 하나 될 정도면 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할 정도면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그냥 온종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온종일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응? 시간 제약이 없이. 시간 제약이 없이 같이 그냥 온종일 하루 24시간 같이 있는 거야. 물론 밥도 먹죠. 밥도 먹고 뭐 밀도 하지만 그 중심은 그냥 예수님 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예. 그냥 또상 부부고 이제 부부처럼 우리 박철수님 박경숙 집사님이 24시간 붙어 있잖아 저렇게 그렇지 여기 와서도 맨날 같이 앉아 같이 둘이 붙어 있어 천국에서도 붙어 있을 거래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근데 저분들이 둘이 있으면서 뭐야 하나인 것 같잖아 이렇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하나 같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 옆에 있어도 하나도 걸그적스럽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어?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야 그냥 한 몸인 거야 예수님과 하나야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그분과 같이 밥도 먹고 그분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항상 24시간 그분과 같이 있는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야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편하고 진짜 이런 관계가 될 때 진짜 예수님이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끄시는 게 그거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 불편하지가 않아야 돼.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분과 같이 있는 거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응? 좋고. 그쵸?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 예수한테 꽉 붙어 있어야 돼.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 연단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 마귀가 속닥 떨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 여기서 막, 나가!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나가! 안 나가! 너나 나가! 너나 나가! 난 안 가! 너나 가! 이러면서 꽉 붙어 있어야 돼. 응. 꽉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또 열매를 맺는데, 여기 열매를 맺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대. 그래서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대. 그러니까 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정결케 하셔. 우리 박철수 사장님 간증처럼 더 깨끗게 하셔. 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예수님 앞에 더 예수님은 넘쳐나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달란트 하나를 주셔서 아 봐가지고 잘한다 하면 더 맡기고 더 충성된 자에게 더 맡기는 거야. 더 일을 확장시켜. 예수님 항상 그래. 그리고 보좌를 여기다 그러면 더 높여. 이렇게 끌어올려. 예수님은. 이렇게 더 올리기를 원해. 보좌를 더 아름다운 반열로 올리기를 원해. 더 영광이 있으면 영광이 더 커가기를 원하고 영적 나이가 있으면 영적 성장을 더 하기를 원해. 예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가만두질 않아. 박철호 집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더 정결하게 만들어. 더 훌륭하게 만들어. 더 멋있게 만들어. 그치, 박경수 형님? 그치, 덩달아 연담 받지? 남편이, 남편이니까 한 몸이라, 그치? 속상해서. 울었어, 안 울었어요, 모레? 울었지? 안 울었어? 부부가 똑같아. 이렇게 옆에 남편이 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또 내가 힘들면 또 남편도 힘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부지, 그치? 응, 그래,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도, 아, 나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더 이렇게 간섭하셔서,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 앞에 더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더 알아가리라, 더 닮아가리라. 성경이 아까 그 사람 얼마나 나 곧 다, 뭐라 그래, 표현 못해, 더 표현하리라, 더 닮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전진만 있어. 후퇴는 없어. 전진만 해야 돼.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 다음 뭐냐, 하늘아? 비바람이 그 다음 뭐야? 가리. 앞길, 눈보라, 우리 장성. 멋있다.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영, 몰라, 하여튼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진만 해야 돼.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전진하는 거야? 후퇴하는 거야? 어저께 진짜 비참했어, 나. 너 엄청 요즘 힘들어. 밥도 안 먹혀져, 지금. 너무 웃고 있지? 마음은 괴롭다고,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도. 예수님 뭐 하라잖아. 이렇게, 나도 벌 안 하는데 왜 네가 하냐. 내 마음, 예수님 마음 가르치고 해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지.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욱 사랑해야 돼. 성경 찬양이잖아.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야 드려야 돼. 이게 사랑이 후퇴하면 안 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더 불이,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면 활활 더 확 타오르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성령이 활활 타오르고, 주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가고, 더 주님과 이렇게 밀접하면 더 그냥 더 진짜 이렇게 됐어. 주님과 하나 됐어. 그러면 정말 경계선,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없는 샴쌍둥이처럼 더 막 밀접하면 진짜 뗄 수 없는 그런 딱 붙은 것 같은, 예수님과 딱 붙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 샴쌍둥이 봤어요? 네. 여러분? 봤지? 몸이 분리가 안 됐잖아. 붙었잖아. 이게 경계선이 없어. 뛸 수가 없어. 뭔지 알지? 이게 피가 통하잖아, 서로. 뭐 장기도 서로 통하고. 머리가 붙었던지 뭐 그러잖아. 뭐 대수술한다 하더만, 뛰려면 죽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환상을 보면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되면 그냥 샴쌍둥이처럼 보여. 어쩔 때는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과 더 발전을 하라 이거야. 아멘. 지금 우리 여러분 발전을 커녕 이거 좀 이상하게 됐잖아. 응? 발전 커녕 좀 더 이상해졌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빨리 말해. 어떻게 할 거야? 박철생 어떻게 할 거야? 발전을 커녕 더 이상하게 됐는데. 빨리 말해. 몸부림쳐서 나가립니다. 예수님께 붙들고,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꽉 채우고, 꽉 붙들어서, 예수님을 즐기면서, 즐기면서 나가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거야, 이제? 아멘. 이제 시험 듣지 마. 우리 박경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 충만하게. 일본상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꼭 붙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돼, 이제. 말로만 막, 나 황금 예복이고, 뭐, 스물 몇 살이고. 아니, 뭐야, 다 뻥이야, 뭐야. 말로만 하고, 말로만. 에이. 말로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이동일상이. 어떻게 해야 돼? 더욱.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 중심이 주님께 집중해서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더 괴롭힐까?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도하면 도와주래. 어저께 예언해도 막 도와주래. 저분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발이 막 빨리 뛰어야 된대. 지금 그러려면 빨리 뛰어야 된대. 지금 그렇잖아. 여기 뭐 뿌렸는데 뭔데 무슨 그렇잖아. 지금 멀었잖아. 뭘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솔직히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중보는 하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도 이게 숙제다. 이게 어떻게를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이 안 나. 기도는 하다가 이제 감동 오면 막 뭔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동현 사님 이렇게 좀 이끌어라 어떻게 원장이 그랬잖아. 아 그것도 숙제도 막. 나도 내 악기를 박가림하게 하는데. 그치, 박경수 선생님은 좋겠다, 내가. 맨날 잘해줄 수 있는데. 안타까워. 그치? 어찌됐든 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붙여주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재해 벌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재해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재호 형제님? 재호 형제님? 편해. 이렇게 재호 형제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안아주더라고. 내가 옆에서 봤어. 와 그래서 보면서 나도 안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쨍이야. 진짜 곱게 늙어야 되는데. 곱게 늙고 싶은데. 그런데 나도 안아보고 싶어.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딱 안아주길래 나도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랬더니 재혼자에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미안해. 괜찮아. 아무지도 않아. 이러는 거야. 그치, 그랬지? 이랬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팍 안아봤어. 깜짝 놀랐어. 여기가 뼈가 일자야. 딱 벌어졌어. 운동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티를 입었잖아. 그 가려졌잖아. 근데 이게 일자로 쫙 이렇게 뼈가 운동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일자야. 또 슈퍼맨 알지? 슈퍼맨 영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일자야. 와 넓어. 뼈가 변형됐나 봐. 뼈가 변형되면 딱딱해. 깜짝 놀랐어. 야, 그러니까 티를 입어서 그렇지. 티 벗으면 이게 일자. 이게 우리 그 초창기에 그 사진 프로필 사진 봤지. 그렇게 뭐 흉내 빠지만 입고 있는 거. 그거처럼 생겼는데, 근데 재영자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감격하지 마. 아들 같지 않은 거야. 뭐 이상한 감정 갖지 마. 내가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자로 착 된 것이. 아들 같아. 우리 아들 봐봐 30살. 아무튼 아무 감정도 안 생겨. 걱정하지 마. 그냥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어찌됐든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붙어 있어? 이제 저기 다들 붙어 있나 이제 그거 막 영적인 점검 해볼거야. 응? 술 대보고 뭘 대보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냥 들들들 볶을 거야 아주 그냥. 들들들 볶을 거야 아주. 그래서 꽉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발전을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더 성장해야 돼. 재해버리면 어떡해. 더 못난이가 돼가지고 더 열매도 안 맺고 속만 썩이고 예수 울긴 하고 예수 마음이 아프기만 하고 예수님 막 웃게 해드리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 돼야지. 어찌 되는지 그냥 예수님 속만 새기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딴 데나 쳐다보고 막 예수님 막 힘들게 하면 가지치게 해버리면 어떡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죠. 그게 뭐야 끌려간다 이거야 마귀한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살려면 요즘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해야지. 아니 이게 지금 아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 심각한 표정 지어봐. 박주선 심각한 표정. 너무 이상해. 안 이뻐져. 우리 박경수 쌤 심각한 표정. 이동희 쌤도 준비해. 심각한 표정 해봐. 오 심각하다. 너 은근 얼굴이 이쁘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 예쁘다. 우리 이동희 쌤 형 심각한 표정. 아 그게 심각한데? 생각하면 모델이 아니야? 심각해야 돼 이거. 이거 너무 있잖아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심각하게를 생각을 안 해. 자기 영혼이 달렸는데 아니 생각해봐 이게 이것만큼 심각한 게 어딨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이 상황을 이 영적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땐 하찮은 거야. 뭐 우리 아들이 뭐 응? 뭐 어쩌다 뭐 내가 돈이 좀 없다 응? 뭐 이 육신적인 생명하고 연관도 없는 그런 일에 엄청 심각해. 특히 돈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든지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든지 영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 여러분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 응? 육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냥 이것을 그러면 이 땅의 것보다도 이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야.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에서가 뭐야? 그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려. 마치 우리도 그 육신의 것에 의해서 하늘의 것, 성령 그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이. 영혼은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하찮은 걸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를 택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예수님께 살려면 예수님 하나님 그랬잖아. 네 육을 이 죽는 너 생명 뺏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더불어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내 영혼이 지옥에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 감사하지만 내가 육신도 죽고 영도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죽는다. 활활 타오르는 무량불 속에서 그것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거야. 내가 예수님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살고 이거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에 신경을 거의 최우선을 둘 거 아니야. 중요시 여기는 거에.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열일 제쳐놓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우리 우영 자매. 우영아 자매도 그렇고. 그치? 우영아 자매도 그렇고. 임재원 저도 그렇고. 지금 서욱자 권사님도 그렇고. 다 두세 시간 거리인데도 또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연휴인데도 주말인데 실은 남들은 다 여행 가고 아니면 TV 보고 누워 자고 낮잠도 자고 여가를 즐길 시간인데. 그치? 근데 이 예배가 중요시 여겨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여러분이 들림이 중요하니까 다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여기를 택한 거 아니야? 네. 들림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네. 그래야 들림을 받든 천국을 가든 하는 거지. 네. 안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들림 받으려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천국도 가고 들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산다 이거야. 떨어지면 뭐야? 뭐 환난이 됐던 시험이 됐던 유혹이 됐던 키질이 됐던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야. 불 속에 들어간다 이거야. 가지들 떨어지면 뭐 뻔하잖아요. 뭐 비바람 팍 치고 뭐 비바람이 쳐서 떨어졌던 눈보라가 쳐서 떨어졌던 뭐 잘못해서 그냥 지가 혼자서 가지가 혼자서 떨어졌던 그냥 난 자살할 거야. 가지가 후아 떨어져 아무도 건들지도 않았는데 후아
뛰어와. 건들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팍 떨어지고. 그러든 그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뻔하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열매는 커녕 그냥 말라 비틀어져. 그럼 어떻게 쓸어서 소각장에 가는 거야.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마치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어떻게? 심각하게 여기지. 우리 봐봐, 심각한가? 지금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붙어 있어야 돼. 응? 목숨을 걸고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또 안 맺으면 또 제한되잖아. 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대. 쓸모 없으면 버린대 또. 아, 무서워. 그럼 어떻게? 그럼 예쁜 짓을 해야지. 예수님 뭔가 시키면, 그쵸, 유동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말해봐. 오빠 말해봐. 재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표현도 하고 부드럽게 주님을 사랑해드리고 주님께 만족함을 드리고 기쁨 올려드리고 주님의 행복이 되게끔 구체적으로 아예 그런 거 말 뭐 다 떠나서 도덕책이잖아. 구체적으로 말해봐. 실천에 옮길 만한 거 해봐. 밥을 자주 사줘야지, 그치? 그치? 밥도 많이 사주고, 그치? 또 중보도 해주고, 그치? 중보 그것도 있더라. 중보할 그것도 은사가 있더라. 이것도 환상을 보니까 중보, 이거 중보에 대한 것도 맡길 거야, 아마. 그것도 보여주더라고, 중보하는. 방언통변 은사 있는 분들은 중보 은사 따라와. 방언통변 받을 때는 중보하라고 또. 그 많이 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알 거야, 이분에서 이제. 방언 통변을 촥촥촥촥 넣으면 비밀을 알게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저 사람이. 중보를 많이 시킬 거야. 보니까 중보 그것도 있더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치.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에 꽉 붙어 생명을 걸고 일단 붙어 있어야 돼. 일단 붙어 있고 봐야 돼. 그게 첫째야. 일단은 붙어 있어야지 뭐 열매를 맺든 안 맺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붙어 있어. 죽기 사이대로 매달리고 있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노력한 거야. 그 열매 맺으면 더 싱싱한 가지가 되도록. 싱싱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앙망하고 사랑해드리고 예수님 시키는 일을 막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아 진짜 넌 정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기뻐한다,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응? 진짜 우리 박준수 선생님 보면 너무 기쁘다. 우리 박근수 선생님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쁘다. 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볼 때 우리 어?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지난주 주일날 어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보면 웃고 웃었으면 좋겠어,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치?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요. 또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시면 알아서 우리 정원서 집사님은 그걸 참 잘해. 뭐 내가 시킨 적이 하나도 없었어. 없는데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뭐를 해드릴까요? 뭐 먹을 거 필요 없어요? 뭐로? 아, 없어요. 영양제를 갖다 줄까요? 아, 없다요. 안 필요 없다요. 뭐 갖다 줄까요? 아 필요 없다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요. 그랬어. 그런데 뭘 갖고 와? 필요 없다는데. 뭘 갖고 갖다 줘. 영양제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래서 자제면가 프로폴리스. 아 이거 몸에 좋은 거네. 그래서 몸에 좋은 거다. 그러면서 프로폴리스는 좋다는 건데 알거든. 그 먹고 있어. 다른 건 안 먹어도 이렇게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어. 이동희 쌤이 또 영양제를 갖다 놨대. 뭐야 여보 그랬더니 뭐 두 개를 갖다 놨대. 그래서 어, 웬일이셔? 그래서 뭐 하나는 그 하나는 목사님 하나는 제 거죠? 네. 어, 맞구나. 그거 너무 세. 근데 하나 먹었더니 약이 너무 그냥 뭐 영양이 그냥 딱 자세히 읽어보니까 만병통치약이래. 뭐 눈도 좋아져, 뭐 뼈도 좋아져, 뭐 하여튼 많아. 뭐 하여튼 만병통치약 같아. 영양 몸에 좋은 영양분은 다 들어가 있어. 하나 먹었더니 엄청 세더만. 우리 목사님 그거 먹고 막 몸이 피곤이 좀 덜했다나? 나보고 또 먹어보래. 그래서 하나 먹고는 못 먹겠어. 너무 센 것 같아. 몰라. 아무튼 간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알아서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알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웃게 해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응?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사랑해달라고 안 해도 내가 막 사랑해드리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기뻐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랑해드리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하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응? 우리 할 일만 남았다니까. 예수님은 다 예배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다 해놨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 했는데 이제 내 몸만 남은 거야. 이제 내 할 일만 남은 거야. 예수님은 다 예배 두셨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 해야지. 예수님도 나한테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럼 나도 내 할 도리를 해야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이동사님, 예수님이 뭐 저 땅에 간 다음에 막 발도 막 이렇게 가야 된대. 그 나를 막 들들들 막 볶아 부으라고. 근데 어떻게 들을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 근데 만약에 이동희 사장님이 그러면 아 예수님이 여기로 가는 거구나 알았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달릴까? 빨리 달려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계속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도덕책 있는 것 같다. 무슨 감동 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어? 왜냐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도와야 되나 봐. 가만 놔두면 안 돼. 하늘이도 어저께 예언 나오고 저도 예언 나오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못 올라가. 이제 보니 가만히 있어서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냥 팍 해서 팍 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팍 해서 우리 뭐야 박경숙 주장 같은 데 잘할 것 같아. 언니 하면서 언니! 그래서 만나! 이래가지고 팍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좀 어렵더라고. 전화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말하는 것조차 어렵고 뭔가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성령께서 감동 오면 뭐 이렇게 감동 주시면 해야겠어. 왜냐면 지금 이게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다르게 팍 이끌어야 돼 지금. 팍 해서 그치 하늘에서 기도해보니까 그렇게 느꼈지? 네. 나도 느꼈어. 팍 해서 그냥 팍 해야 되는데 이동생 가고 됐지? 아멘. 힘들 수 있어. 팍 해서 팍 이끌려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대. 복 받은 건 줄 알지? 아멘. 알지. 밥을 많이 먹으세요. 밥을 많이 먹어야 체력적으로 견딜 수가 있어. 많이 먹어야 체력적으로 영적인 것도 체력 싸움이야. 기도하려면 건강해야 돼. 잘 먹고 건강하고 같은 건강도 필요해요.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라면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라 했어? 심각하게 여겨.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육신이 아니라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입술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걸 더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다 막 내가 살려면 영이 살려면 어떻게? 예수님한테 팍 안겨있고 응? 볼 거야. 수요일이고 언제고 또 저 영적 상황을 봐가지고 또 안 붙어있다 그럼 가서 꿀밤 한 대 할 거야. 꿀밤 때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팍 안길 뿐만 아니라 응? 마음과 생각과 눈도 예수님한테 팍 안길 뿐만 아니라 뭘 맺어드려야 돼요?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 뭔가 좀 더 발전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덥다 그치? 해야 되겠다. 더 뭔가 후퇴하면 안 돼. 더 후퇴하면 안 돼. 더 넘쳐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깨어있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막 나가야지. 아멘. 아니 요만큼 왔는데 이렇게 내려갈 거야? 어? 나이가 줄나? 그건 모르겠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후퇴하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아멘. 근데 지금 상황들이 후퇴야. 보니까 영적 상황이 후퇴하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요. 심각해 안 심각해? 회초리 어디 갔냐고 하느라? 회초리 맴매하게? 심각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 후퇴하고 있잖아.
그치? 네.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합니다. 그치, 이동생. 심각하지? 아멘. 어, 이동생 진짜 빚만 아니라 두 그릇 먹어야 돼. 앞으로 빡세게 막 할 것 같아. 네. 어, 두 그릇 먹고 사진 찍어. 두 그릇 먹으면 사진. 네. 사진 팍 찍어가지고 보내. 밥 두 그릇 먹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야겠어. 아니면 빡세게 훈련을 해야 돼. 네. 빡세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서 4절 이거 되게 중요하다. 4절 같이 읽어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거하리라. 네. 박철사님 이거 4절 설명 좀 해봐.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지 어, 그 아름다운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뭐 성령 열매든 성품이든 뭐 그런 게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멘. 역시 오빠는 아니구나.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왜 그러냐. 주책이다. 그치. 나이 곱게 먹게. 4절. 미안해요. 그래서 4절 같이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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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은 항상 이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저기 어? 재호 형제님. 네. 재호 형제님 이렇게 했지? 네. 이렇게. 그치? 와 멋있어.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셔. 어떻게? 예수님 팔을 벌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안개라 이거야. 어? 그 왜 우리 뭐 사진 같은 보면 막 그 뭐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 오라고. 예수님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뛰어가서 안겨요. 그렇지. 예수님 앞에 더 그냥 확 안겨야 돼. 뛰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해봐. 해봐. 아이디 많아. 박수연쌤 잘할 것 같다. 박렬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우와! 예수님 감동할 것 같아. 우리 박경수 쌤은 어떻게 해? 예수님 앞에 안기는. 우와! 우리 여진 준비해. 우리 어 저기 이응경 어 팍 안기는 거. 우와! 우리 어, 이동이. 집사님 밥은 두 그릇 먹어야 된다 이거. 두 그릇 먹어야지. 60kg 이상 저 65kg 몸무게도 빨리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 65kg 큰일 났다 이제 잘못 걸렸어. 우리 임재욱 팍 안기는 거 한번 해봐. 우리 다시 예수님 팍 안기는 거 어떻게? 예수님 팔 버리고 이렇게 안 와도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고함 치면서 아! 아! 예수님 도망가고 싶었잖아. 아! 아! 얼른 안겨야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팍 안겨야 돼. 응? 예수님 이렇게 팍 안으라고 할 때 팍 안고서 응? 내쫓지 않는 데 또 예수님 내쫓지 않는 데 있어 성경에 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내쫓지 않는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고 이렇게 밀쳐내고 좀 떨어져 있자 어? 가까이 오지 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우리 남편은 그래. 어, 여보 좀만 떨어져 있자. 어, 여보 어, 나 좀 쉬자. 여보 이따 좀 이따 오자. 이따 와. 그럴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안 그래. 어느 때든지 밤 12시고 새벽 1시고 간에 어느 때든지 예수님 24시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줄 다 품을 수 있어. 어?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께 팍 안겨 살아야 돼. 어? 팍 안겨서 그냥 예수님을 꼭 껴안고서 아니 박철사님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박철사님은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안 와도 돼 이렇게 허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러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떠야 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그치? 사랑하고 그치? 어, 여러분 상상해봐. 예수님이 안교대 이렇게 허락할 때 아, 허락한다기보다도 더 사정하시는구나. 사정하셔. 안기라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어, 팍 안겼어. 그럼 우리 여보, 여러분 세, 우리 여보래. 우리 여보. 여보래. 이렇게 팍. 여보야 해줄까? 어, 왜 이러냐. 좋지, 기다. 너 오늘 이상하다. 정신 차려. 아, 이상해. 미안해요. 이렇게 팍 안겨서, 팍 안겨서, 우리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 팍 안겼다고 쳐. 응? 안겼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마음에 이 좋은 예수님한테 팍 안겼으면 이 상태로 쭉 가야 돼? 아니면 이렇게 팍 풀어야 돼? 어떻게 할까? 쭉 가야 돼요. 이렇게 안긴 상태로 아주 더 이렇게 꼭 예수님이 계속 안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응? 예수님 더 안겨달래잖아. 근데 문제는 계속 안고 있으래잖아. 계속 사랑해주라 하잖아. 계속 나만 바라보래잖아. 그 웬 떡이야. 생각해봐.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 아, 네. 계속 안고, 우리 저기 임재현은 그냥 한번 빡빡 안지도 못해서 혹시나 저기 실례할까 봐서 아, 안 했대. 이렇게 할 때 그냥 그치? 그냥 살짝 안았지 그치? 응, 실례할까 봐서 그냥 살짝 안았어. 그래서 얼른 뛰었어. 실례할까 봐. 실례할까 봐. 어? 아, 눈치는 있어 그래도 내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팍 안아도 돼. 눈치 안 봐도 돼. 예수님 눈치 안 봐도 돼. 예수님 싫어할까 생각 안 해도 돼. 예수님 응? 내가 신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더 꽉 안아도 돼.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잖아.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왜 은혜야? 아멘. 아니 그분이 노숙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데 이웃 남자도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 아멘. 아니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건데 큰 영광 아니에요? 아멘.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신데 아니 내가 그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야. 아멘. 아, 상상을 해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분에게 내가 안겨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사랑해 달라 하시고 응? 계속 나와 함께 하자 하시고 나만 바라보라 하시고 나랑 시간을 보내자 하시고 아니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 안 해. 아무리 이게 진짜 아무 진짜 쓰잘데기 없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 오히려 돈 줄게요. 아르바이트 좀 해주세요. 나랑 시간을 보냅시다. 돈을 바쳐야 될 판이야. 사정하고.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하지. 그치?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뭐 같이 시간을 좀 보냅시다. 응? 같이 밥 좀 먹읍시다. 뭐 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좀 상황 판단 좀 해보고 아 안 되겠는데 안 돼요. 저 시간 없어요. 저 바빠요. 저라도 이랬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일로 앞에 와. 앉아 앞에 자리 없어? 어? 우리 딸이 왔는데. 강주영 왔어. 어 이래. 일로 와. 어 그래 와 주영이 왔어 우리 딸 우리 예쁜 주영이 왔다. 어, 주영이가 얼마나 예쁜데 우리 주영이 사랑해. 어, 우리 주영이 너무 이뻐해 나가 아이고 이뻐 봐봐 그렇지? 응 있어 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계속 역사하네요. 아멘. 일을 하시는 거야. 네. 와,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 품에 이렇게 예수님 허락 이렇게 안기라고. 아멘. 아니 지금 이 저기 임재호 형제도 어? 나나 봐도 돼? 허락. 어? 그러니까는 신뢰인 거 신뢰 같아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허락하잖아. 멋있어, 그치? 착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딱 안겨준데 이렇게 계속 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남편도 옆에 서서 보는데 우영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어 이거 실례다 아 이거 실례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딱 떴단 말이야 살짝 안고 탁 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시잖아 그 예수님을 안기라고 그러죠 내게 안, 안을 내게 와서 안으라 나를 안으라 야 이거 놀라운 축복이야 놀라운 축복이야 그분 품에 안긴다는 것이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이 그러면은 진짜 뒤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그냥 아까 박철수 사장님처럼 막 돌진해서 그냥 한번 안아봐 예수님 앞에 아 박력 있다 멋있다 저거야 우리 장인성 잘할 것 같다 예수님이 안기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 아! 우리 하늘이 잘할 것 같다! 예수님이 안기래!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예수님 지금 안기래! 예수님 지금 안기래! 품에! 내 품에 안겨!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 좋아! 행복해! 너무 좋아! 천하를 다 가진 것 같다! 천하를 다 가진 것 같다! 기뻐! 아, 너무 이런 행복은 없어! 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 상상을 해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그 품에 안겨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안겨 살아야지. 아니 좀 떨어져라 할까봐서 무서워서라도 그런 말 없으면 응? 근데 예수님 뭐야 계속 안겨 있으려잖아 이런 분이 어딨어 부부라도 못해 그거 그치 여보? 좀 안겨다 어 이제 그만 이러까지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1분도 붙어 이렇게 앉지도 못해 또 몇 초 동안 앉다다 이제 여보 이렇게 이제 그만하자 이 소리야 이제 우리 각자 무슨 일 하자 이 소리야 조금 안겼다가 아빠 이러면 그래 원래는 뭐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예수님이 안기래잖아 그것도 안기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웬 은혜고 웬 복이고 아, 이거는 진짜 와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하고서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확 안기고서 근데 예수님 뭐야 계속 안기 있으래잖아 계속 안고 있으래잖아 계속 사랑하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 해봐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돼 지금 행복해서 이거 뭐 경기 겨우는 소리 있잖아 지금 그치 이 선생님 보기 겨워야 돼 안 보여야 돼 그치 보기 겨워서 너무 좋아서 어 말을 할 수 없어서 기뻐서 어 기뻐서 눈물이 나 너무 좋아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더 좋아가지고 하지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웃는 얼굴 좋아서 너무 좋아하는 얼굴 무슨 말인지 알지 막 뭔 소리냐 하느라? 밥소리 이종희 쌤 좋아서 막 안겼어 안긴 거 해봐 팍 안겨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느끼하게 해봐 어? 팍 안겨서 있잖아 막 어쩔 줄 몰라는 얼굴 있잖아 막 행복해가지고 막 기뻐서 말할 수 없는 얼굴을 줘야 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응? 그냥 계속 그거 가야지 그 좋은 예수님 품인데 그 품에 안겨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좋아서 살아야지 그 품에 만족하고 그냥 그 품에 만족해서 천하를 다 가진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걱정도 안 나고 금지 걱정도 없고 아니 진짜 실제 예수님 품에 안겼다 생각해봐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야 너무 좋으니까 너무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 죽어도 좋아할 정도로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응?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품에 만족할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안겨가지고
이 꿈이야 생시 하면서 아 좋아 이러면서 안겨 있어야지 계속. 아멘. 응? 그리고 살자니까. 아멘. 예수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살 뿐. 손들어. 아멘. 응? 그럴 뿐만 손들어. 이제 응? 쇠리고 볼 거야. 안겨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눈이 딴 데가 있는지 다 볼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자, 지금 손든 사람들은 특히 더 잘 볼 거야. 응? 지금 안겨 있는지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지 응? 눈이 그러면 안겼으면 눈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치? 예수님 품에 막 이렇게 안겨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얼굴 보든지 그치? 아니면은 막 어떻게 막 안겨서 그냥 이러고 있든지 뭐 막 사랑 고백도 하고 사랑해요 정말 좋아해요 뭐 정말 예수님 품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살살살 녹여야지 막 아 좋아해요 한번 볼 거야 이제 수요일날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 떨어져 있는지 여기 손든 사람 다 기억했어? 응? 떨어져 있는지 이제 딴 데 쳐다보는지 빨리 떨어져 있는지 예수님하고 볼 거야. 응? 여기 있는 손든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꼭 안겨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으란 거야. 아멘. 응? 꼭 안겨 있고 또 막 행복해하고 알잖아. 그 뭐 연속곡이고 영화 같은 거만 너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웃고 있잖아 너무 좋아서 막 딱 웃는 거 그러고 있어야지 예수님인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먼저 내 안에 거하래 손 벌리고서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손 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품에 안겨라 이거야 내 품에 안겨라 응? 나도 어떻게? 너희 안에 서로 안고 있자 이거야 서로 사랑하자 이거야 서로 안고 있자 이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 서로 안고 있자 이거야 이거 만져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 이렇게 더듬는 거 알았지?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하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겨 있으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놀라운 은혜야 예수님이 팔 벌려서 나를 안아라, 어? 내 품에 안겨라.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가 팍 안겨야지. 아까 했잖아, 제스처. 팍 안겨서, 그럼 나도 너 이렇게 예수님 봐봐. 예수님 팔을 안겨서 안아, 이렇게 했다고 쳐. 안아라. 그러면서 내가 팔을 벌려서 팍 안았어. 어떻게, 박종수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팍 안을 거지. 박종수는 어떻게 안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면, 박종수님은? 그치! 우리 하늘이도 그럴 거야. 이동수 사장님은 어떻게 할 거야? 말 팔 벌리고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안을 거야? 가슴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푹 들어간다고? 뭐 그러라고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팍 안겼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팍팍 알잖아. 이렇게 탁 안는 거. 어우, 야, 나. 팍 안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뒤에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아준다. 서로 껴안아준다. 영적인 거야. 이거 뭐 이게 육적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 어? 귀신이 이렇게 안아주면 큰일 나.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팍 안아준다. 하나 돼. 서로 안아준다. 이게 해보면 상대적이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성경에 나오자 나를 찾고 찾는 자 만나주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데 성경에. 응?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을 거래.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아 다윗이 엄청 예수님이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윗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알았어. 아 다윗이 엄청 열렬하게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예수님 사랑했구나. 하나님 사랑했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된다. 그러니까 다윗도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 사랑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제가 예수님을 100이라면 이 마음이 100이라면 100을 드리고 싶었어. 이 마음을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야.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100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절대적인 걸 원해요. 절대적이신 걸 좋아해. 그러니까 전부를 원하셔. 전부. 전부를 원해.
그래서 백을 내 마음에 백을 드리고자 정말 그 전부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에 더 크게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전부로 오시는 거예요. 전부로. 그러니까 내가 백으로 가야 예수님도 백으로 이렇게 하나 이거야. 그럴 때 하나 돼서 올라간대. 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면 예수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 우리 동생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 말해봐. 나도 배우게. 빨리 말해줘. 나도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사랑에 빠져서 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좀 알려줘. 나도 배울래. 빨리 알려줘. 찬양하면서 사랑 표현 자주 하고. 사랑 표현. 가끔 했습니다. 해줘봐. 어떤 표현 거야? 해줘요. 해줘요. 아, 목사님 하시는 거 좀 비슷하게 했어요. 해줘요. 빨리 봐요. 볼래요. 사랑해요. 좋아요. 와! 멋있다. 어제 다시 한 번. 또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진짜 재밌어. 네? 네? 사랑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좋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 나 닮은 것 같지 않아? 사랑해요. 좋아요. 나랑 비슷해. 사랑해요. 좋아요.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사랑 표현을 해드린 거야. 정말 너무 너 사랑하니까 이게 표출을 하는 거야. 응? 표출을 하는 거야. 너무 그 사랑 표현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아, 얘가 우리 갓난 애기, 애기들 키워보면 그 애기들이 이렇게 막 어리광스럽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알잖아. 엄마 기쁘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사랑의 눈을 보잖아, 엄마가. 어? 사랑의 눈을 보면서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는 거야. 그게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거야. 저렇게 아까 사랑해요,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정말 사랑하니까 이거 표출을 막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기뻐하는 거야. 저렇게 강신영이가 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애교 부리는 거거든?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남편한테도 이러나? 여보, 남편한테 여보한테도 이래? 말해봐. 나는 어떻게 해? 우리 여보한테? 애교 많죠. 어떻게 하는지 표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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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표현만 돼. 여보 좋아해. 이렇게? 흉내 안 돼? 하여튼 예수님 앞에 이게 애교를 부린 거야. 막 좋다 이거야. 딸 키워보면 딸이 막 그렇게 하잖아 아빠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좋아해요. 막.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야. 얘가 진짜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이상하지. 왜냐면 그 재 많은 여인이 머리는 막 풀어헤치고 막 옷카바 막 들고 겨가지고 돌진해서 와가지고 행동이 기괴하잖아. 막 울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막 옷카바를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모습이 이상하잖아. 그렇지만 이 여인의 그 모습 볼 때 사랑이 많다는 걸 우리 예수님 그 중심을 보고 아, 이 여인의 사랑이 많음이라. 나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잖아.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응? 구원 받았다. 칭찬을 하잖아. 지금 후세까지도 이게 돈으로 삼잖아. 이 여인의 행동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해드리는 거야. 응? 예수님 앞에 미치도록 이 마음을 전부를 들여서 응? 봐봐. 이동상이 그렇게 막 사랑해요, 좋아해요. 저분 대단한 거야, 저 성격에, 그치? 사랑해요, 좋아요. 아까 막 했잖아. 표현을 막 해드렸잖아. 점잖은 도덕선생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려면요. 이러고 해야 되네. 그 도덕책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사랑해요, 좋아요. 그럴 때는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랬잖아. 내가 짜장해 좋아하면 안 놀랬는데 도덕선생 같은 분이 짜장해요 좋아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이런 면이 있어? 이래서 반한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축복을 줘? 높은 그 반열로 준대잖아. 예수님 감격했더니 다윗이 예수님을 감격시켰더니 왕이 되게 하셨어.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줬어. 내 그리고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한대잖아. 영광 돌리고 있대잖아. 예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예수, 다윗, 지금 후세까지도 막 다윗,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어찌하든지 어떻게? 아찌하든지 우리 정원 사주사님 잘 갔다. 아찌하든지 아찌하든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품에 팍 안기고 어찌하든지 열매들을 맺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돼. 아멘. 응? 네. 어떻게?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돼. 이동선이 막 지금보다 어떻게? 아, 두부로 먹으라니까. 봐봐, 엄청 힘들어,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또 발전해. 사진 찍어서 보내, 밥 두부로. 몸무게랑. 숙제야. 아니, 따라온다며. 이끌어야 돼. 이끌어서 이렇게 올리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 숙제야, 나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밥 두부로 먹는 거. 몸무게. 잘못 걸렸다. 미안해.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안 한다고 해. 예상한테 안 한다고 해. 안 할래요. 딴 사람 붙여줘요. 빨리 딴 사람 붙여줘요. 할래요? 아니요. 안 한대?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아, 쭉 갔네. 그 몸무게랑 밥이랑. 재밌다. 그치? 그래서 어찌 되든지 발전을 해야 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야. 아멘. 지금 너무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예수님 품에 팍 안겨 있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야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말을 표현이 안 돼. 이건 이 표현이 안 돼. 야, 진짜 말할 수가 없어.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뭐 뒤도 안 봐 나는. 네. 그냥 가서 팡 안 갈 거야.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 맞아 무조건 가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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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기회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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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안기면 바보야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도 박철수 쌤 한번 해봐. 팡 안기면 박철수 쌤 진짜 잘했다. 우와! 우리 박경수한테 한번 해봐! 우와! 잘한다! 근데 입을 왜 벌려? 왜 그런 거 잘 벌린 거야? 왜 그런 거 감지 마! 바보 같다고! 그런 거 감지 마! 나 하나로 줄게! 이동사님, 팍 안기는 거 해봐! 우와! 박력있다! 다시 우리 한번 해봐. 예수님 앞에. 와! 이러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쭉! 얼굴은 어떻게 하고? 웃으면서. 좋아! 나 혼자. 언니 다 보죠. 숨길 수가 없어, 좋은 거를. 표출할 수밖에 없어. 좋으니까. 이러고서 어떻게 해야 돼? 쭉 천국에 가서도? 쭉 하늘을 남겨서? 아멘 있어야지. 아멘 천국 가서도 응? 좋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떨어져? 나 이해가 안 가. 설명 좀 해봐. 이거 박철수님 왜 안 떨어졌지? 박철수님 안 떨어졌어? 떨어진 사람 누구 있어 이거? 왜 떨어져?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떤 비바람이 와도 누가 방해를 해도 그냥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살 길이야. 그래야 올라가고 마귀한테 안 끌려간대. 예수님한테 그냥 붙어 있어야지 마귀가 안 끌고 간대. 그리고 지옥도 안 가고 이렇게 품에 안겨 있어야 천국 간대요. 아멘. 올라간대.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안겨 있으면 근데 그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네. 얼마나 좋은데, 응? 네. 천국도 좋지만 이렇게 품에 안겨 사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응? 너무 좋아요. 그치? 아멘. 그 넓은 품에 그 가슴에 팍 안겨서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아 너무 근심 걱정도 없고
이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해. 좋아. 나 안 떨어질 거야. 그냥 계속 이러고 살 거야, 나는. 그리고 막 그냥 하여튼 예수님 예수님 하고서 막 이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자. 응?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왜 떨어져? 예수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고 안개 쓰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자고 계속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놀라운 눈을 받았어. 떨어질 생각하지 마. 어떤 힘든 일이든 어떤 유혹이든 어떤 방해든 간에 어떤 시험이든 간에 떨어지지 마. 행복해야 행복.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지금 돈 없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아니면 내가 뭐 걱정 근심 있고 남이 몰라주고 응? 남이 날 무시한다 해도 그 품에 예수 지금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 그거면 되잖아. 어? 내가 좀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고프든 응? 그 품에 안겨 있는 품에 안겨 있는 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너무 기쁘잖아. 그냥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여러분? 계속 안겨 있어야지. 기뻐하면서. 아멘. 걱정심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멘.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인데, 근데 예수님 뭐야? 계속 그러고 있자잖아. 그렇게 안겨 있으래잖아. 내 품에 계속 안겨 있으래잖아. 우리 자유의지를 써서 더 사랑해 드리자고요. 아멘.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만족시키고, 응?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그럽시다. 아멘. 응? 알았지? 네. 그럽시다. 아멘. 그럽시다. 우리 딸, 아우, 예뻐. 예뻐. 아, 우리 딸이면 좋겠다. 우리 딸 마음에 안 들어. 저기, 여기. 아, 우리 딸, 진짜. 우리 딸은 저를 남의 딸 같아, 걔는. 강주영 같다. 너무 좋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정말 좋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네. 응? 팜에 팍 안겨있고 또 뭐라고 그랬지? 하느라? 그 다음에? 팍 안겨있고 이대로 쭉 유지하고 가라고 또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아 열매 맺으라고. 그치 더 아 발전하라고. 네.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네. 후퇴하지 말라고 두 가지 알려줬어요. 네. 지금 이 품에 안겨있는 이게 놀라운 은혜 받은 거라고 네. 그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거라고 그럴 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거는 떨어지지 말라고 상상을 해도 이게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 알죠? 아멘. 응? 이 세상을 갸가진 것 같아. 뭐 이 순간은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어? 시험 고통스러운 일이 딸자도 이 정말 안겨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치? 아멘. 아니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 내가 지금. 아멘.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좋은 거지 그냥.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안겨 있어야지. 떨어지지 아멘, 말고. 아멘. 예수님 계속 안겨 있으래잖아. 계속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잖아. 아멘.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자 그럴 때 더 사랑해 드려야지. 아멘. 더 품에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빡 안아야지. 막 힘 주고서 아! 답답했으면 멋질 것 같아. 지금 빡 안겨야지. 아멘. 어? 그리고 더 막 즐거워해, 행복하고.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야,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막 웃고, 왜 그렇잖아. 이렇게 막 좋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 야, 내 딸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 예수님도 예수님 되게 행복해 하실 것 같아. 막 이렇게.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게 막 아 막 이게 봐서 막 웃고 막 숨길 수 없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요 막 그러면 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 네. 그러고서 이거 떨어뜨리지 마. 이게 탁 떼지 마. 이거 왜 또 그 조금 뗐더라도 얼른 받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요? 오! 안돼! 안돼! 어, 내가 뭐였지? 어, 지금 순간 이상해. 어, 이상해. 뭐? 안돼지? 이러면 안 될 거야. 난 언제 내가 언제 떨어졌냐는 지도 붙어 있어. 언제 그랬냐는 지도 붙어 있는 거야. 다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붙어 있는 거야. 예? 붙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어? 열매를 맺는 거야. 예수님 뭐 부탁하신 일.
막 해드리고, 응? 열매를 맺고 사명, 달란트 이런 거 막 해드리고, 막 더 사랑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아멘. 더 하나가 되고, 아멘. 더 성숙하고, 아멘. 또 거룩하고, 아멘. 더 아름답고, 아멘. 더 은혜롭고, 더한 사람이 돼야지. 그치? 발전합시다, 우리. 아멘. 여기 지금 얼굴들 다 기억해야 돼. 지금 뭐 수요일날 또 점검 들어가야 되니. 어디 보자. 얼굴 다 찍어놓자, 얼굴 좀. 응? 그래서 수요일날 한번 다 볼 거야.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나. 영적 점검. 영적 그거. 다들. 응? 알았죠? 아멘. 네. 잘합시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도 다 배웠어요. 이제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실천하라고 한 거예요? 실천하라고. 실천하라고. 그쵸? 이동훈 선생님? 괴로워요? 괴롭히니? 아니요. 여러분, 잘 합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한 번 더. 아, 진짜 너무 좋아. 네?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탁, 내 안에 걸어라. 어? 예수님 허락했잖아. 내 안에 걸어라. 나 품에 안겨라. 그럴 때 어떻게?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냥 더 품에 팍 안기고 그냥 떨어지지 말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돼. 그치? 행복해서 이 순간만큼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계속 안겨서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계속 더 발전하는 거야. 그치? 아멘. 더 성장하고. 아멘. 그렇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아멘. 네, 지금 그렇게 갑시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네, 사진 찍읍시다. 아우, 좋다. 아우.